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우리나라 성형수술의 수준이 그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이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 한국 여성이 된지 오래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안부가 긴 얼굴은 성형으로 안 된다는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원하는 얼굴은 이렇게 중안부가 짧은 얼굴인데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런 얼굴의 특징, 즉 중안부 뜻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심지어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저의 얼굴은 중안부 상하폭, 그러니까 세로 여백이 길어서 얼굴이 길어 보이는 원인인데요. 중안부 짧아지는 성형 수술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는 의사들은 대충 관련 없는 수술을 권유하는 느낌을 상담받으면서 많이 받았어요. 쓸데없는 양악, 윤곽, 코끝을 올리는 수술 등 관련 없는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눈과 코 사이 중안부 여백을 줄이는 중안부 축소 성형을 알려주세요. 하고 질문을 주시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이 눈수술, 코수술, 윤곽수술, 가슴수술 등의 강론으로 발달하여서 이와 같이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그리고 갸름한, 즉 이목구비가 모두 이쁜 여성이 왼쪽과 같은 얼굴에 비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동안 밝혀내지를 못하였는데요. 이두 얼굴에서의 차이점이 오른쪽이 인중이 길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콧구멍이 들려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콧구멍이 들리더라도 왼쪽과 같으면 예쁜데, 오른쪽과 같이 중안부 긴 얼굴에서의 콧구멍이 보이게 되면 뭔가 2% 부족한 얼굴이라고 느껴서, 오늘 사례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술, 저 수술, 관련 없는 수술들을 많이 받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중안부 긴 얼굴을 진단하는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통의 경우 이렇게 얼굴 상중하를 3등분하여 눈썹에서부터 코끝까지를 중안부로 칭함으로써 눈썹이 눈에서 멀어지면 중안부가 길어진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눈썹이 눈과 가까이 붙게 되면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는 비율이 된다고 중안부 긴 얼굴 얼굴에서 눈썹 위치에 대한 동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이분의 눈썹에서부터의 코끝까지의 그 길이도 딱 33%이고 이 여성의 중간 3분의 1 얼굴도 딱히 길어 보이지 않습니다만 다 지우고 보면 왠지 길어 보이는 이유는 바로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간격이 길기 때문입니다. 즉, 중안부의 뜻은 눈썹에서부터 코끝까지가 아니며, 만약 그 정의가 중안부 뜻과 같다면, 무조건 코만 짧게 하면 중안부 짧게 할수 있겠으나, 우리가 느끼는 중안부는 눈에서부터 입까지이므로, 코 길이와 인중 길이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 주신 사례자의 경우도, 앞트임과 뒤트임, 그리고 눈매 교정 수술로, 눈썹과 눈 사이가 좁아지면서 중안부의 상아폭 세로 여백이 늘어났다고 호소하셨고요. 사각턱 돌려깎기 턱끝 축소의 안면윤곽 수술이나 양악 수술로 얼굴의 외곽선이 줄어들면서 강남성형 미인들의 공통적인 얼굴 비율인 중안부 긴 얼굴이 되고 있는데 이런 비율의 얼굴에서 볼필러를 하게 되면 다람쥐가 사탕 문것 같이 더욱더 중안부가 빵빵하게 되면서 비율이 더 망가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얼굴들 같이 성형을 많이 해서 중안부만 남게 됨으로써 중안부 긴 얼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20, 30대 때에는 한미모 하셨을 듯한 그 예쁜 분이 40대, 50대가 되면서 정면 콧구멍이 보이면서 인중이 길어지며 중안부 길어진 얼굴이 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은데요. 이는 전적으로 얼굴 노화로 인한 것이므로 중년이 되면서 피해갈 수 없는 얼굴형인 것입니다. 오늘의 사례자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인뿐만이 아니고 의사들도
그 중안부 뜻에 헷갈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중안부를 줄이는 수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얼굴 케이스별로 분석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